아, 진짜 나 집에 언제 가냐고. 아, 이러다 진짜 여기서 자고 가겠네. 아, 같이 있어준다며. 혹시 진태리 만났어? 진태리? 아니, 규희 씨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 태리가 너 만나러 가고 있대서. 혼자 있니? 이거 혼자는 아니고. 아, 진태리가 왜 오는데? 누구랑 있는데? 아무튼 나 다 왔으니까 거기 그냥 있어. 왜요? 진태리 씨 온대요? 와, 진짜 뭐야? 여기가 무슨 만남의 장소야, 뭐야? 왜 죄다 여기로 모여? 지소 씨, 저 그럼 먼저 가볼게요. 같이 나가자. 오방 봤지? 여긴 것 같은데, 어? 사람. 발칙하다, 손그림. 뭐야, 이거? 아,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상황? 둘이 진짜 사귀는 거야? 둘이 호텔도 막 드나들고 그러는 거야? 어? 미쳤네. 미쳤어. 미쳤어? 태리 씨, 참 불쌍하네요. 저번부터 지소 씨 때문에 저한테 함부로 행동하시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 안 참아요. 진짜 어이없다. 안 참으면 어쩔 건데? 우와, 이거 진짜 재밌다. 아이, 나 진태리랑 저 송고림이랑 지소랑 삼각관계 해, 어? 아유, 그게 아니고 지금 진태리하고 지소하고 사귀는데 송그림 뺏었어. 아, 그만 가자. 야, 지소. 나 이거 가져왔다? 너한테만 들려주려고 가져온 건데 여기 송그림 있는 데서 같이 들려줘야겠네. 괜찮아? 뭔데 이게? 그래, 그럼 여기서 오붓하게 다 같이 듣자. 송그림, 너도 똑똑히 들어. 네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. 이거다. 와, 이건 또 뭔 전개야? 아, 조용히 좀 해봐. 지금 드라마보다 더 재밌구만.